인구 8만 2천 명의 관광도시 속초. 지역의 먹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속초시장엔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에 드신 자리 있습니다. 오징어스 내 아바스 내 새 느낌 다 있어요. 손님 메뉴 반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바이 순대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닭강정을 파는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진짜 베트남 친구들이 머리하고 손은 진짜 빨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아니면은 절대 이렇게 해결하지. 이들은 모두 인근 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름 스레스탄이라주예요. 나 네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여기 한국에. 어느 학교 다녀요? 여기 대학교. 학교 끝나면 2시 정도 끝나면 여기 오고 학교 안 갈 때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근무할 수도 있고. 이 학생들 없으면은 어떻게? 장사 못하죠. 얘네들 없으면 진짜 우리 장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시장 상인들. 인구가 7만 5천이 되는 소도시에서 연 관광객 2천만 명 이상을 소화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고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수업이 끝난 그 다음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학생 없는 속초시장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바이 순대를 파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호객도 하고 음식도 팔고 있었는데요. 속초시장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들 덕분에 장사를 할 수 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초의 식당에서도 공장에서도 일하는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이미 여러 대학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2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상당수 학과들이 문막과 양주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속초 인근의 K대학마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명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빼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주 인구가 줄잖아요. 지자체들하고 갈등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좀 해소하고 또 시설 돌리지도 않고. K대는 이곳을 글로벌 캠퍼스로 전환해 정원의 99%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습니다. 현재 23개국 95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작은 지방대학에 1,000명 가까운 유학생이 몰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업이 오후 2시면 끝납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교문 앞에 주차된 승합차들에 오릅니다. 승합차 한 대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들이 내린 곳은 속초 농공단지. 학생들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인 이들은 일할 곳이 많은 데다 생활비가 싸기 때문에 이곳에 유학을 왔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유학생이 농공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지금 주문진에도 그렇고 동해 쪽에서도 외처럼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수업도 하고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여기 속초처럼 그걸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워낙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고 일할 사람들 없고 솔직히 우리도 지금 또 하나의 옆에다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어서 공장을 못 지어요. 이제 그 정도 심각한. 그나마 속초의 명태 산업이 다시 일어선 건 유학생 덕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연수생들이 수도권으로 거의 다 가요. 산업연수생 우리가 신청을 한 50명 하면은 여기는
몇 명 안 와요. 여기 특성상 그 서울에 비해서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뭐 생선을 일을 해야 되니까. 남수단 출신인 만국 씨는 하루 3시간씩 코다리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성적이 좋아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유학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만국인입니다. 남수단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It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pursue my dreams because when I was there in my country, I could not able to go to school because no money. Here in Korea, I'm study. At the same time, I'm participating in part-time jobs. 식당에서도 유학생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나바르 씨는 2년째 횟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니 나왔습니다. 종류 알아요? 보고가 어디? 네네네. 잠깐만요. 얘는 보고요. 아, 걔가 보고요? 네네네. 한국학 전공인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손님들을 맞습니다. 할아버지 밥도 드릴까요?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효도 네. 진짜 막 이 신뢰성도 좋고 아주 뭐 두루두루 다 갖춘 거. 주변의 상인분들은 유학생 알바 쓰시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은 영업을 진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귀가한 사나바르 씨. 우즈벡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제가 혼자 사니까 좀 걱정해요. 그래서 밥 먹는지 물어보고. 식사 오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말씀하시나요? 가끔 거짓말로, 거짓말로 말해요. 왜냐면 시간이 좀 없어서 공부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거짓말해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다시 책을 펼쳐듭니다. 저는 50% 장학금 받고 50% 등록금이네요. 이번 학기는 제가 19만 5천 원 냈어요. 그 회지 알바에서 번 돈으로 어떤 데 좀 돈을 쓰고 월급 받고 제가 그 등록금비 내고 그리고 방세비도 내고 그 생활비도 다 할 거예요. 올해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 16만 6천 명 정도 유학을 오는데 그 중에 90% 정도가 자비로 오기 때문에 자비로 유학을 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비용을 들여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생활비는 비싸죠. 물가가 본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용돈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다리 공장에서 일을 마친 만국 씨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메뉴 없잖아요. 유학생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한편 소비 생활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이 지역 사회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해 줘요. 먹는 것부터 해서 또 걔네들 그 숙소를 거기서 기거하면서 진짜 얘들이 아마 숙소에 많은 되게 그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줘요. 벌어서 속죄했으니까. 보신 것처럼 지방 소멸은 이제 작은 농어촌 마을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중소도시로 번져가는 문제입니다. 속초만 해도 내국인 청년층의 공백을 유학생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인데요.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 대학이 해법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0년 전 2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 동안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2곳으로 내년 부산의 4년제 대학 4곳이 배교 위기에 처할 거라는. 최근 부산의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학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하노이 공항. 막 입국한 부산의 한 대학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중앙정보대학교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학생을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대거 지금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학생 지금 면접이 오늘 오후에 잡혀 있고 내일은 우리가 국립 전문대학에 한두 군데를 지금 MOU가 있었어요. 그는 숙소에 짐을 풀 새도 없이 바로 일정을 소화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 유학원입니다.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을 홍보하는 자리. 먼저 제가 인사말을 하기 전에 경남정보대학교에 소개하는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빨리 오고 싶죠? 총장을 비롯해서 전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유학을 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대학 총장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베트남은 좋은 유학 시장입니다. 20, 30대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젊은 나라인데다 한류의 인기로 한국 유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하노이 시내 또 다른 유학원. 800여 명의 학생이 한국 유학을 꿈꾸며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장학금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모두 열심입니다. 아, 이거 전부 한글 한번 읽어봐요. 270 더하기 143이 얼마예요? 잘하네. 이번 방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 면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뒤디언입니다. 올해 연료동산입니다. 제 취미 배구하고 축구하기입니다. 우리 학교 오려면은 축구하고 축구 운동복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딱 오는 순간 헤어스타일도 한국 스타일로 K. 케이뷰티. 케이뷰티로 해서 헤어스타일부터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좋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총장님의 영업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돈 벌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Baby, em cũng đã nói là Hàn Quốc là một đất nước rất phát triển về ngành kinh về kinh tế và ngành giáo dục. Dạ, em muốn trở thành phiên dịch viên và em nghĩ là ở bên đó thì tương lai của em sẽ sáng lạng hơn nên là em có mong muốn đó. 김 총장은 유학생 유치에도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곳에 와서 현지에 머물면서 1박 2일을 딱 지켜보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아주 그 많은 대학들이 지금 유학생을 유치하러 왔어요. 우리는 산학 중심 그리고 정규형 이런 유학생을 유치를 해서 차별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의 기업 연계형 유학 프로그램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과 연계된 부산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이 친구들이 나이가 40, 50인데 자꾸 올라가면 그 뒤에 바다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는 어찌 됐습니까?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 됐고 문을 안 닫기 위해서 경남정부대 학교에도 자동차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뭐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면 어쨌든 항상 받을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식이죠. Trung tâm Ngôn ngữ tiếng Hàn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ơ quan trực thuộc Bộ Giáo dục Hàn Quốc đã tổ chức thành công hội thảo du học Hàn Quốc năm 2023. 입시철이 가까워지면서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 대학들의 설명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가 마련한 유학 설명회. 전국적으로 64.2%의 취업률을 보이는데 대학교는 73.4%의 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전이 치열해진 만큼 설명회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준비해온 대학들. 이렇게 유치해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유학생 수는 현재 4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학 관계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유학생 유치 때문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인도로 간다는 전주의 한 대학. 인도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은 이제 거진 우리 학교를 안 오고요. 지방 대학을 잘 안 오고 베트남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여가지고 곧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또 중국을 개척을 해야 또 이제 한동안 뭐 10년, 15년 정도 꾸준하게 유학생으로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유학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로 방향을 튼 지방대학. 아직까지 인도엔 한국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 학교들을 직접 뚫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출신 졸업생이 선발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 프라이빗 콜리지에서 나오는 학생들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한국에 갈 때 중요한 거는 학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또 비자 나오는 조건을 맞추게끔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맞아. 그거 가능성 보이는 데는 좀 사립학교 쪽에는 더 보입니다. 다행히 이 대학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인 인도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옆에가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LG도 있고 이런 한국 기업들이 있다고 하잖아. 그 기업들하고는 뭐가 연관이 있나? 하여. 일본은 다 삼성이야. 여기 LG, 이 인도 대학은 매년 한국의 대학에 유학생을 보내는데 합의했습니다. 메리코 बहुत इंटरेस्ट भी है लाइक वहां का एजुकेशन वहां का कल्चर एंड अभी जो हमने ये साइन किया है एमओयू इससे हम लोगों को भी बहुत ज्यादा फायदा होगा बहुत बेनिफिट होगा मैं साउथ कोरिया जाकर जरूर पढ़ना चाहूंगी वहां की स्किल्स को वहां के नॉलेज को ग्रैब करना चाहूंगी बिकॉज़ एज अ स्टूडेंट वो मुझे भी ज्यादा बेनिफिट करेगा 이번엔 먼 길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델리에서 기차로 꼬박 3일 걸린다는 남부 도시 케랄라. 그곳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 관계자들입니다. 유학생이 12개 나라에서 6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도 학생은 없습니다. 그 외국인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한 58%에서 63%까지가 매년 취업,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How much for 2 years schools, including? 이게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1년 학비가 한 700만 원 정도니까 5,9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사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과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직접 보시고 나면 인도로 돌아오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비심에 इंडियन लोग टेक्नोलॉजी को लेके साउथ कोरिया बहुत ज़्यादा जाएंगे उसका रीज़न ये है
कि साउथ कोरिया के अंदर जो इजीली कम पैसे में वहां पे टेक्निकल एजुकेशन उपलब्ध है दूसरे कंट्री के रेशियो में. अगर हम लोग इंग्लिश स्पीकिंग कंट्रीज आते हैं तो वहां की जो स्कूल फीस है साउथ कोरिया से डबल ट्रिपल है. 유학 시장 개척을 위해 아시아 전역을 뛰고 있는 지방 대학들. 생존을 위한 이들의 고민은 밤이 늦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던 김 총장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뛴 보람이 있습니다. 17명의 유학생이 부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